이 영상은 한국 IBM의 유료 광고임을 알립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데이터를 이동시키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USB와 같은 물리적 저장 장치를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업체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는 수많은 컴퓨터가 분산화되어 모여 있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형이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그곳을 이용하면 온프레미스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온프레미스는 사용자가 물리적인 공간에 서버를 구축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조직을 위해 별도의 클라우드망을 클라우드 전문 회사에서 구축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인프라 증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프레미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은 비용이나 보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통적인 시스템인 온프레미스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은 선진국 대비 많이 낮은 편으로 클라우드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과 비대면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해졌고 많은 기업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입 과정에서 데이터의 목적과 중요도에 맞게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나눠놓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모두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2021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식이 많은 국내 기업의 채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IBM 기업가치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각 기업당 최소 9개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이미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도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 기존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등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일찍 파악한 IBM은 개방형 소프트웨어 업체인 레드햇을 약 40조 원에 인수했고 클라우드 및 애널리틱스 분야에 60개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등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분야에 적극 투자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통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축, 관리, 최적화까지 전부해주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항구에서 선박으로 컨테이너를 싣는 것처럼 가상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A클라우드에서 B클라우드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 기술을 통해 데이터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많은 기업이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고 클라우드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이기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의 미래가 매우 기대됩니다. IBM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